노약자도 초보자도 편하게 걷는다길래 긴가민가 하며 다녀온 상당산성 일주기를 소개합니다. 산성마을 남문 앞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소형차, 대형차 주차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과 매점도 있습니다. 남문 앞에는 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국을 유랑하던 김시숲의 산성에서라는 시가 써있는 매월단 김시숲 집이가 있습니다. 대조영, 태왕 사신기 등이 촬영될 정도로 산성 역사는 백제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상당산성의 정문인 남문, 곰남문에서 시작합니다. 문 옆에는 옛날 성 안에 불용사가 있었다는 사적비가 있습니다. 산성을 돌아보는 4.2km 코스를 돌기로 했습니다. 산성을 따라가는 길과 그 옆에 숲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늦가을이라 햇빛이 가득한 산성길로 갑니다. 미리 블로그에서 봤더니 처음에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처음만 그런 줄 알고 참고 올라가길 시작합니다. 올라온 길을 돌아보니 까마득하네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흑흑. 성에 두 개 있다는 비상도 중 하나인 선화 만문입니다. 성 밖에서 보이는 앞문입니다. 서문을 향해 갑니다. 서문이 미호문이 멀리 보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 잠깐 간식을 먹으면서 쉬었습니다. 힘듭니다. 멀리 청주를 뒤로 하고 동문을 향해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니 하, 까마득하네요.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은 좋습니다만 성 아래는 후덜덜하게 가파른 절벽이긴 합니다. 화포를 발사하기 위한 군사시설이 있었던 포르터입니다. 상당산성 북쪽에 있는 수구입니다.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시설이랍니다. 도대체 끝이 어딜까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엄청 가파릅니다. 지나가신 어르신한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주의까지 들었어요. 뒤돌아봅니다. 서문으로 가는 방향은 끝없는 오르막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들 오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동쪽 앞문인 동앞문이 있습니다. 성 밖에서 보이는 앞문입니다. 특이하게 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오르는 건 심장의 힘이고 내려가는 건 다리의 힘이라던데 다리가 후덜덜해지고 있습니다. 동문인 진동문이 보입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흑흑. 그래도 집에 가려면 계속 걸어야 합니다. 산성한 옥마을이 보이네요. 저수지 주위로 집들이 있고 주차장과 식당들이 보입니다. 이건 군사를 지휘하던 동장대인 보화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화합된 의지로 지킨다는 뜻이랍니다. 다시 저 언덕까지 올라가야 남문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니 까마득해 서리 저수지 옆으로 난 차도로 걸어서 남문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상당산성 성곽 트레킹의 고도입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다녀왔는지 보이시나요? 트레킹 안내에도 브로셔에도 블로그에서도 쉬운 코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등산으로 치면 쉽다는 뜻이었나 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욕심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산책, 아니 등산이었습니다.